안녕하세요. 하이 바비. 뭐야? 1분 온 것 같다. 바비 주량이 어떻게 돼? 소주는 한 5병. 소주 5병? 오. 자, 오늘은 술과 안주입니다. 어? 아, 이건 쉽죠. 안주 봐봐. 이 집이 안주가 굉장해. 오, 나 이거 먹고 싶어. 아, 나 치킨 이거 꼭 먹을 거예요. 어, 꼬치, 꼬치. 뭐가 이렇게 많아, 여기? 지속적으로 신메뉴를 출시해가지고 네. 다양한 안주를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곳이래. 좋네. 술친구가 쏘느냐? 디바비 쏘느냐? 팝 탈출 게임. 토요일은 밥이 쏜다. 빠밤. 자, 그렇습니다. 왔습니다. 오늘 술친구 섭외할 곳은 인계동 먹자골목. 자, 술친구를 찾아봅시다. 저랑 좀 또래 친구들을 한번 원샷 원킬 하면. 저쪽은? 어, 여기 약간 목적지가 있어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어, 네, 맞아요. 어디 가세요? 저희요? 야장 가려고요. 어, 야장? 술 한잔 하십니까? 네. 저희 오늘 개 떠쓰는 날이라. 두 분이 다 개를 한 거예요? 네. 이게 더 웃겨. 개를 두 명에 낳는다고? 네, 저희끼리 그냥. 아, 진짜? 괜찮은 이 작가야 하나 있는데 저 술 좀 사주세요. 사줄까? 네, 저 사드릴게요. 진짜? 아, 저 많이 먹잖아. 어, 맞네. 아, 그 저렴해요, 안주. 얼마나 드시죠? 그니까 술을? 술은 술도 많이 드시는 거 술은 맞아. 소주 한 세 병밖에 안 먹어요. 아, 네. 어, 진짜요? 뭐야? 대박! 새로운 개원이 될 희망을 하고 있다. 오늘부로 파토 날 것 같아. 가시지요. 네. 오, 완전 괜찮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진짜로. 따라주시는 물도 먹고. 제가 밥, 술도 먹고. 아, 맞네. 두 분은 친구세요? 네, 친구. 네. 식사 안 하셨죠? 네, 네. 저희 배고파요. 배고프세요? 네. 오, 큰일 났네. 아, 물이 줄줄 나온다. 개똥. 뭐 먹을까요? 네. 종류가 한 50개 되거든요, 안주가. 뭐를 먹었을 때 제일 배가 부르세요? 아깝진 않고. 어, 이게 유명해. 닭날개 튀김. 어, 근데 이거 먹읍시다. 어, 네. 어, 15개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른 맛도 시키고 싶어요. 아, 아, 네. 저도 밥을 줘서 김치볶음밥 어, 어, 와, 통했어. 두 개를 시킬까요, 일단? 아이, 자연하게 많이 먹을까요? 이거 하나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어, 너무 좋아요. 실례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잔 끓여드릴까요? 네. 아, 너무 좋아요. 살다 살다. 살다 살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깔아드릴게요. 이런 또 이런 영광이. 아유. 실례하겠습니다. 저희 닭날개 튀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닭껍질 꼬치 드릴게요. 네. 와, 진짜 맛있겠다. 드세요. 와, 국내산 닭날개를 노릇하게 튀겼네. 와, 진짜 맛있겠다. 한 잔 떠날까요? 안 나왔으니까. 짠. 두꺼워. 동료인데 친구가 되는 케이스예요? 아, 저희 대학교 친구랑 대학교 스무 살 때부터 다른 직장에 있다가 같이 또 합쳤어요. 아, 진짜? 합쳤다 이거긴 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운명이네? 네. 운명이다. 아, 걔 할 만하다, 걔. 그래야지 술 먹고 집 갈 때 편하고. 맞아, 맞아. 뒤에 딱 전화하면 또 데리러 가는 거. 실례하겠습니다. 저희 도리코스 갖고 드릴게요. 우와, 우와. 예쁘다. 나 사진 찍고 싶다.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진짜요? 어, 사진 찍어. 실례하겠습니다. 김치볶음밥 드릴게요. 우와. 너무 맛있겠어. 진짜 맛있겠다. 한잔 하실까요? 어, 그러니까 몇 개 시킬까? 소스가 진짜 맛있다. 와, 이거 원래 갯돈은 무슨 목적으로 모으신 거예요? 해외여행 갈 때 가수 콘서트 보러 간다던가 아, 이럴 때 티켓팅 했어요. 네. JX라고 영웅재종 시아준수. 영웅재종님이랑 건너서 아는 사이라서 이거 보지 않을까요? 와, 너무 좋다. 사랑해. 오빠 사랑해. 알라딘 또 볼게. 도리토스 타코. 이게 도리토스예요. 네. 이게 맛있어. 뭔가 딱 잡아준다. 이게 진짜 네. 1등. 이거 벌써 치는 것 같은데? 아, 저도요. 나던데. 다 똑같은 거죠? 나만 이상한 것 같아, 뭔가. 근데 취하면 어떻게 되세요? 애교가 많아져요. 애교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긴 하다. 네. 아직 멀었죠? 애교를. 네.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돼. 자, 안 되는데. 저 조금만 더 뭐 시켜도 될까요? 네, 일단 이것도 그 새우튀김. 저는 소시지 하나만. 아, 삼겹꼬치. 이거, 이거, 이거. 네.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라면 하나 먹자. 아, 라면. 아, 너무 좋아요. 아, 간장. 어, 간장. 오코노미야키. 어. 근데 또 좋은 게 원래 여러 개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저 여행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은데요? 그 돈은 조금 두 배로 내실 의향이. 아, 네. 아, 제가 돼야죠, 그때는. 그때는 제가 될게요. 어, 최애 음식이 뭐예요?
뭐예요? 회장님 멸종이에요. 네. 3시간 후에. 근데 진짜 그 음식 너무 맛있고 먹으면 눈물 줄줄. 그럼 저는 김밥. 난 떡볶이. 떡볶이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곱창.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습니다. 저희 왕새우 튀김 드릴게요. 와, 왕새우 튀김. 왕새우다. 우리 술 또 시켜야 될 것 같아. 이제 이게 마지막? 시간 얼마 안 됐죠? 그러면 이제 어지러워. 몇 미리? 900ml. 900ml. 아, 그러면 깨는 이거 소주 거의 3병이네. 실례하겠습니다. 저희 술하고 팽이 삼겹꼬치 드릴게요. 실례하겠습니다. 저희 소시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소시지. 소시지 맛있다. 양념을 잘한다. 음식 드시는 속도를 저희한테 맞춰주시는. 네. 아, 왠지.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 실례하겠습니다. 저희 라면하고 오코노미야끼 드릴게요. 아, 라면. 아, 맛있을 것 같아. 냄새가 맛있는 냄새. 저는 이렇게 술집에서 이렇게 많이 시켜서 먹는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단체로. 제가 단체입니다. 네, 단체, 단체. 와, 라면 진짜 좋아. 드시지요? 네. 예. 신라면? 어, 맞춰보기? 아, 맞추기 늘릴래요? 이거 신라면이야. 사명? 아니, 사명 절대 아니야. 몇 발을 먹어봐야 돼? 두 방이야. 응? 아, 이거 진라면인데. 신라면이다. 진라면. 아, 진라면? 라면 무슨 라면이에요? 저희 진라면. 우와, 진라면. 우리가 먹자. 우와. 와, 진짜 이거 역시 무시 못한다. 진짜. 원래 진라면이랑 신라면이 헷갈려요. 원래는 뭐 전공하셨어요? 사회학 전공이에요. 문과 여자. 문과예요? 문과. 자연대. 아, 진짜? 미생물. 미생물. 연구원이에요? 아니요, 저희는 QC 하고 있어요. 시험. 실험실에서 시험해요. 네. 우와, 되게 이게 더 멋있어. 문과 여자. 저 그 원리에 궁금한 게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가 미생물의 역할이 뭔지 모르겠어. 미생물들이 그거를 자기 먹어? 아, 먹어? 거의 희박균들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희박균들 위주로 좀 해야 되겠네. 안 쓰셔도 쓰레기 봉투도 안 삽니다. 아, 진짜요? 아, 너무 좋아. 이것도 하나 넣어줄까요? 네. 아까 우리가 치킨 먹었는데 하나는 그냥이고 하나는 무슨 오징어라. 근데 하나, 둘, 셋 하면 제일 먹고 싶은 거 외쳐요. 하나, 둘, 셋. 치킨. 그냥 치킨. 그래도 뭐가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말 수가 없으시죠. 아니,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저희 술 또 시켜야 돼. 이거 좀. 술 드릴게요. 좀 이따가. 안녕하세요. 네, 먹고. 실례하겠습니다. 명란마요 계란밥이 맛있게 드세요. 홀리튀김 드릴게요. 뭐예요? 옥수수. 와, 여기서는 그냥 아무리 먹어도 갯돌은 다 못 쓰겠다. 봐주네요. 사사띵. 요새 그거 뭐예요? 키니삥, 키니삥. 그거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추 붙이면 돼요, 추. 이거 나왔다, 추. 이건 뭐야, 추? 맛이 추. 아, 맛이 추. 킹마다 달라요.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술은 바로 먹어야 됩니다. 바로! 막 이러고 있어요. 바로 핑이야? 차차핑은 차차 이러고 막 샤샤 맛있어 샤샤 이렇게 하는 거야? 맛있어 샤샤 맛있어 샤샤 춤 나왔어. 어이없어. 짠나 샤샤 짠이다 춤 먹어야지 아차. 아자핑도 있어요? 없다. 없어? 우리 없어. 실례하겠습니다. 저희 도포리 드릴게요. 우리 이제 얼굴 톤이 계속 달라지긴 하겠다. 혼자만 창백해. 아, 쿨톤이세요? 실버 맞는 스타일. 쿨톤? 뉴트럴인데 쿨, 웜 완전 중간. 언니는요? 웜톤. 웜톤. 백탕, 홍탕, 흑탕이라고 오늘. 우리 세 개 다 모여가지고. 좋아, 오히려 좋아. 뭔가 삼국지 같잖아요. 아, 삼국지다. 와. 근데 더 궁금한 거. 그러면은 이 일을 하시고 아, 저 그만두고 싶었다. 사람인지라 컨디션도 있고 실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음식점 가면 사장님들이 알아보시면 막 기대를 하니까 뭐 이거 방송이랑 좀 다르시네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기분이 좀 그렇죠. 좋은 사람은 내가 뭘 해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뭘 해도 싫어하니까. 맞아. 불편한 사람이 앞에 있어도 잘 먹는다? 아, 저 못 먹어요. 아, 진짜요? 저 그냥 처음 만났을 때 사람들이 생각보다 못 먹네 하는 사람들 많아요. 잘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저희 먹었는데 오늘 엄청 많이 먹었어요 저희. 다행이다. 나는 뭐 옆에 누가 와도 진짜 잘 먹어. 좀 그런 스타일인데 아까 우리 처음 먹을 때 저도 막 손이 떨리더라고요. 뭔가 진짜. 아, 진짜? 내가 여자 앞에서 그럴 줄이야. 아싸.
아니잖아요. 아니야, 우리 만남은 계속 될 거야. 짠! 오늘 한번 일어날까요? 네. 아, 너무 진짜 잘 먹었습니다. 아쉬워, 아쉬워. 벌써 아쉬워. 강산행을 와야 돼. 네. 222,700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네. 개돈. 개돈. 많이 나왔어? 연락 안 나왔어. 아, 우리 이제 세 번 더 만날 수 있어요. 아, 세 번 더 왔어. 와, 진짜 잘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니, 많이 찍어요. 우리의 만남은 여기가 끝이 아닌 거 알죠? 약간 여기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축하합니다. 박진구 행운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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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구 행운을 축하합니다. 짠. 이게 뭘까요? 네? 네? 이거 행복. 아, 행복. 행복. 일단 행복하고. 박진구가 쏜 금액에 최대 3배까지 드리는 럭키 캐시백입니다. 아, 더 먹을 걸. 아, 네, 노력했어. 난 원금 횟수부터 네.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가자! 가자! 같이 돌려, 같이 돌려. 갑니다. 네. 아, 나 심장 떨려. 그래, 2배로 더 올려라. 안 돼! 아, 원금 횟수야! 원금 횟수야! 축하드리겠습니다. 원금 23만 원입니다. 아, 네, 축하드려요. 그리고 자 소정의 상품. 아, 진짜? 오, 뭐야?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밤님 이제 집에 가시나요? 저희 이거 2차 가요. 토요일은 바로 쏜다. 2차 가시다.